달팽이 트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뚜껑 있고 예쁜 달팽이보다 네네네. 민달팽이가 이렇게 많아요. 아, 민달팽이요? 네. 그 민달팽이는 좀 징그러워요. 썰어서 놓고 이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대표님. 두말농장하고 조그만한 텃밭에 달팽이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달팽이 트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달팽이 트랩, 어우 괜찮다. 달팽이가 네. 피해를 많이 끼치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에 무배추, 예, 채소, 케일, 쌈채소 종류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달팽이들이. 네네네. 요즘은 또 뚜껑 있고 예쁜 달팽이보다 네네네. 민달팽이가 이렇게 많아요. 아, 민달팽이요? 예. 그 민달팽이는 좀 징그러워요. 아, 맞아요. 너무 크고 막, 예. 막 지렁이처럼 생겼잖아요. 예, 다 자란 건 막 한 배씩 뛰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달팽이 피해가 많은데 그걸 친환경적으로 네. 방지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예.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아, 우선 우리가 흔하게 먹는 맥주. 오. 달팽이도 맥주를 좋아합니다, 이게. 이게 주당이네요, 달팽이가. 야행성에다가 술 좋아하니까요. 아, 그럼요. 알코올 냄새가 좀 나잖아요. 아, 네. 이 향을 달팽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주위에 달팽이가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요. 특히 달팽이는 야행성이라서 밤에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작은 용기, 플라스틱 그릇 같은데 작은 용기에다가 맥주를 좀 썰어서 놓고 이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대표님. 달팽이보다 제가 좀 컨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 또 맥주랑 뭐가 준비되어 예. 있어야 되죠? 예, 요 맥주를 이렇게 좀 딸고서 예, 요 바닥에다 이렇게 잘 놓습니다. 아, 네네. 달팽이가 잘 달린 길목이 있어요. 네. 특히 그 다음에 이 커피 가루가 있어요. 우리가 네. 갈아 먹고 그러잖아요. 아, 네. 네.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예예예. 예. 이 커피 찌꺼기가 있거든요. 네. 커피 찌꺼기를 적당량을 혼합해 주세요. 보통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맥주 30cc에 한 10g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예. 초저녁에 네네네. 초저녁에 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맥주가 증발돼 버리니까. 네네네. 좀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좀 효과가 좀 덜하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텃밭이나 예. 이게 자그마한 농장을 운영할 때는 이런 달팽이 트랩이 도움이 되지만 예, 예.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써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달팽이 방제를 하실 때 예. 혹시 쓰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또 연별살포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연별살포를 해서 직접 닦게 해서 방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트랩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트랩. 아. 예. 그런 걸 갖다가 입자로다가 나온 것도 있고요. 입재로. 네네. 입자로다 나온 그런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을 작은 용기에다가 이렇게 넓적한 높게 용기를 높게 하면 달팽이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얕은 용기 넓적한 데다가 적당량을 이렇게 두문두문 놔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죠. 아. 예. 그것도 부족하면 밤에 잠자지 말고 라이트를 켜시고 직접 잡는 수도 좋고요. 예. 아,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다음에도 조그만한 텃밭이나 주말 텃밭에서 사용해 봤을 때 좋은 꿀팁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니까요. 많이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